어제 우리는 이 한나가 이제 이 불임이라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시고 결핍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임신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을 주셨다. 기도가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그두 가지 감정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얻게 되는 감정이 뭐냐 하니까 그 평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기도해본 분만이 이 평안이라는 감정이 뭔지를 아마 경험으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가지, 기도 응답 후에 얻는 감정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기쁨이란 기쁨. 근데 여기서 한나가 누린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없던 것을 하나 얻게 된 결과물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 그랬습니까? 2장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대면을 하다가 보면은 이 공식처럼 한나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아픔을 많이 겪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래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에게는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데요. 마치 그 조개가 모래 하나를 품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진액이 나와 이제 진주가 된다는 것처럼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연단과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을 버티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 분들에게는 놀라운 내공이 쌓이는데, 어제도 제가 이제 원래는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사만 제가 이제 불러드렸는데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러고도 여러분 졸리시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이 자꾸 입에서 맴도는 게, 이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 아닙니까? 노랫말로는 이 특징이 안 나오는데요. 이 원래 이 찬양을 배경으로 하는 하박국 1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딱 두드러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7절 하박국.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기서 찾아내는 포인트가 뭐냐 하니까 17절에서는 비록 이 결핍을 말하는, 쭉 열거되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로 시작되는 뭐도 없는 것을 말하는 이 비록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8절에 나오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신앙인의 삶이란 거는 이 비록과 나는이 결합된 삶이, 비록 나는 막 무화과나무에 막 열매가 엄청 달리고 포도나무에 열매는 뭐 말할 수 없이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이 나고 우리의 양이 넘치고 외양간에 소가 넘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내공이 쌓여지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끝끝내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한나가 끝끝내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이게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느냐, 많은 고통을 통해 연단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열매가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끄가 되기를 좀 갈망하면서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비록 나는, 비록 나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다 외우기가 힘들면 이렇게 이것만 외우고 다니면 돼요. 비록 나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이 찾아올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남편이 그냥 빡빡 속을 끌고 놓고 출근하고 나면 그 남편 등을 보면서 비록 나는,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상한 남편을 비록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비록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제 옆에 자기 남편 얼굴을 보는 분이 계세요. 그게 이제 그 케이스겠죠. 비록 나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이제 초점을, 이제 어제는 한나의 결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초점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좀 맞추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의 그 당대의 가장 영적인 지도자는 그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엘리 제사장이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 지금 이 특세가 열려지면 전체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를 하는 건 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늦게 오면은 본당에 못 들어오시는데요, 저는 암만 늦어도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당에 뭐 지각하고 뭐를 해도 제 자리는 본당 안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도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사무엘 상에 겉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당대를 대표하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영적인 흐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이 사무엘 상을 읽어보면은 이게 겉보기와 다르게 실상은 꼭 이 엘리 제사장이 엑스트라 같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은 그 꼬맹이, 어린애 사무엘이 뭐 나중에는 이제 무대의 전면에 나서가지고 그가 주인공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사무엘상 시작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애예요. 꼬맹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당대의 대표적인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엑스트라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 그냥 꼬맹이, 아까도 그 특송하는 그 초등학생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는데, 그런 어린애가 사실은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주인공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타이틀, 뭐 담임 목사, 뭐 총회장, 겉으로 보여지는 권사, 장로, 자꾸 앞에 얼굴이 나오고 보여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분이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저절로 순종의 인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이거 무서운 진리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여기 수많은 중직자들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메시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게 그런 타이틀도 없는 초신자들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이런 수치의 자리에 빠진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이, 이 직분이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걸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 아닙니까?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두려운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의 그 직분이 당대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을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위험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영적으로 퇴보되고 후퇴하고 이럴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1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안 해도 되는 담임 목사 시무 투표 그걸 왜 했겠어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42살 피가 끓는 그 나이 때는 그런 거 시무 투표가 필요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도 저는 개척 초기에 특세하고요 집으로 안 갔습니다. 옆에 이거 다 해가지고 요 몇 평 될까요? 요 조그만한 뭐 학교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모강실로 쓰고 있으니까 뭐 여기가 뭐 무슨 대단한 공간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세 인도하고 집으로 안 갔습니다. 그때 막 가슴이 불부터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마흔 그 초반에. 아니 성도들은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김밥 하나 들고는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데 내가 왜 집에 가서 들어 누워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꽉 차가지고요. 저도 새벽 기도 마치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졸아도 여기서 졸고 말씀 준비하고. 이게 초기에 저의 모습이에요. 그때는요 뭐 담임 목사 시무투표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나고 저를 돌아보면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 정신이 많이 모래가 그 손에서 주먹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제가 13년이 지난 7년 전에 시무투표할 때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13년, 14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와서 이제 이 시무투표가 저에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만 70살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는 너무 늦은데 7년 단위로 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는 지난 7년을 아프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지금 혹시라도 이거 이제 떨어지면 어떡하나.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얘기를 모르고 있다가 밥 먹다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나누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연말까지 아빠 임기가 그러면서 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3분의 2가 이제 또 다른 7년을 허락해 주시면 이제 7년 더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짐 싸야지 뭐 밥 먹으면서 얘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 싸야 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아, 이거 딴 교회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사실은 얘는 걱정하는데요. 제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갑자기 불안해지는데,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의 그 웃음의 표정이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착각하고 있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분들인데 특별한 하자도 없는데 설마 떨어뜨리겠습니까? 아, 또 이제 게시판에 글 올라올지 몰라요. 사전 선거운동은 위반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처럼 정말 걱정 안 해요. 이게 뭐 제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다음에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저 사실은 그런 걱정 안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근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엘리가 되지 않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영적으로 후퇴하고 영적으로 퇴보되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엘리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지금 사무엘상의 저자가 엘리를 묘사하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포인트를 두고 묘사하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요. 자,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또 4장 15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더라. 이거 말고도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의 이미지는 늙고 초라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고 누워있는 그의 모습, 이게 여러분 그저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저 뭐 이 노화 현상으로 체력이 약해진 걸 묘사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런 상징적인 묘사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엘리의 영적인 무기력함, 이걸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도 어제 눕고 싶었고 막 눈이 침침하고 그렇게 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걸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주일부터 무리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여기 지금 연세가 드신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중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마시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그저께 그 영상에 보니까 또 나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 기억으로 이 어른이 지금 구순을 바라보는 걸로 아는데 체육관에서 의자 정리하고 계시는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이가 세월이 흘러가면 몸은 노쇠되고 체력은 약해지고 자꾸 늦고 싶어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갈수록 우리의 영은 더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의자 하나 펴는 이런 일이라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 그 어른이 어떻게 그 늙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더 청춘이고 주님 오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뻐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한나인데 죽을 것 같아서 기도실에 가가지고 막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그냥 말도 기력도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썩 가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그 아침부터 그 술 드시고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한나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엘리 제사장이.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날마다 다그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화요일마다 우리 목사들이 성도들을 상처 줄 때는 악해서 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우리 악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기억해라 악해서만 성도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약해서 상처 약해서 둔해져가지고 성도들은 지금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그걸 막 전혀 모르는 이 둔감함, 그래서 막 교역자들 보고 어떨 땐 따라해라. 뭘 따라하느냐 하면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고.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요, 그 좀 둔해도 괜찮은데는 막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막 이 막 이제 막 수요 예배 같은 거 새벽 기도 같은 걸 막 경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떤 교역자는 막 어떤 다른 교역자보다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 참 좋았다 그러면 막 민감해져 가지고 그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거는 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자로서 분당으로기 담임 목사로서 진짜 두려운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 젊은 부목사님에게 질투심을 느낄까봐 전 그게 가장 두려워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뭔가를 잘했을 때 내가 거기에 질투심이 느껴질까봐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빼고 설교도 안 시키고 뭐 이런 일을 내가 할까봐. 그러면요 누가 뭐라고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제일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하나님 둔감할 때 둔감하기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박수를 받고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해도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기뻐 박수를 보내줄 수 있고. 또 이런 말들을 간혹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외부 강사 절대 안 불러. 내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에이 설마.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 외부 강사를 모실 때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은 절대로 모시지 않고 그렇게 되기, 그러니 비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교역자들 전체 메일로 제가 보냈는데요, 지금 교수님들 중에는 이제 주일에 그 강사님 모시는 거는 다들 자기 강단이 있으니까 어려우니까 교수님이나
또 이렇게 유명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씀 잘 전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도 1년에 한두 번은 전체 76 교역자에게 다 메일을 보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민감해야 할 때 민감하고 둔감해야 할 때 둔감하자.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해지면은요, 한나의 그 고통을 민감하게 그것을 보고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우둔해진 엘리 제사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 사무엘상을 펼치니까 엘리 제사장은 둔감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 다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지금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들리지 않던 영적으로 침체된 그 시대를 설명해 놓고 바로 그 다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무기력하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이 구절을 왜 여기다 묘사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이미 지도자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런 무기력이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실에 대하여 많은 경고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그가 받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지금 뭐 거의 숨지기 직전이랄지라도 깨닫고 회개만 하면 첫 출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엘리가 이런 말씀 앞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사무엘 3장 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느 날이에요. 하루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이제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 가가지고 저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이걸 세 번 반복을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 사실을 자각시키는 이거 하나 머리에 담아 두시고 그 다음 8절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 다음 보세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마음에 담아두어야 될 엘리의 모습이 뭐냐면은요, 지금 엘리의 영이 다 죽은 상태예요. 다 죽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을 지도하고 남을 가르치는 기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잘하고 있잖아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너 이렇게 이렇게 응답해라, 가장 좋은 정답을 엘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엘리의 집에, 지금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렇게 이제 엘리에게 일어날 일을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랬더니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제가 발견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의도가 뭐며 거기에 반응하는 엘리의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앞부분에서는 엘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 그거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꼬맹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기 전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불렀습니까? 세 번이나 이걸 반복하게 하고 엘리로 하여금 뭘 자각시킵니까? 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엘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정답을 말씀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에게 들리게 했는데 엘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에서 두렵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막 이제 막 모 지역에서 그 같은 한 여성도 아니고 한 권사님하고 어떤 또 뭐 권사인지 집사인지 몰라도 두 여자랑 동시에 그 성관계를 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목사님이 나중에 들통이 나서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내가 불가사의한 게 뭐냐면은 저러고도 어떻게 설교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나 정말 불가사의했어요. 지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자기 아내 몰래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목사가, 또 뭐 일본에서 있었던, 또 서울에서 있었던, 막 자기 여전도사를 괴롭히고 막 또 누구를 막 여성도를 막 대학생을 성추행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행하고도 어떻게 강단에서 말씀이 나올까? 여기서 내가 답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엘리가요, 자기의 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남을 지도하는 기능은 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에게 정확하게 영적인 그 지도를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미국에서도 그런 그 비슷한 차비진이라는 그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그 손자라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려는데요, 그분이 쓴 책을, 이분이 그런 불륜의 죄를 짓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역으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쓴 책을 다 읽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주옥 같은 설교와 그런 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이 다 죽어도 여러분을 지도하는 데는 손색없는 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 다락방에 가서 주일학교 현장에서 손색없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나는 선생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와 같이 이미 무뎌져 가지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자기를 못 보니까 비판은 날로 날로 예리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망할 거야. 한국 교회는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정작 모르는 것. 내 영이 자기를 판단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뎌져 있는 마음의 상태. 여러분 부부간에 그렇게 싸움이 많고 비판이 난무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특세에 여러분이 내가 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엿새 동안의 기도를 통해 영이 밝아져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여러분 남편을 향한 그 무차별적인 비판은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지금 뭐 뒤에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야 되니까 다른 건 이제 다 다음으로 돌리고 이 한 가지 오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문제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모든 영적 기능이 다 죽어 있었음에도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예리함으로 사무엘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둔감함이 짝이 없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 나는 어떤가? 저는 시무투표를 앞에 놓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과시켜 7년 동안 더 일하도록 통과시켜 주시나 마시나 이게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엘리와 같은 정상은 없는가? 자녀 지도하는 부모로서 나는 이런 모습은 내게 없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 포인트를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다 자리에서 또 일어나셔서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답을 드리자면요.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은혜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좀 몸 피곤하고 졸리니까 좀 손뼉 치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힘과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뭘 믿습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 가지 그 진리를 여러분 그 진리가 믿네. 무엇입니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 그 암으로 죽어가던 그 무슨 포시 교수였나요? 그 교수 말씀을 드렸는데, 육신의 질병은요 딱 검사했더니 암 말기다 그러면 못 살려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이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말기암과 같은 증상, 그래서 나 자꾸 눕고 싶고 무기력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면 바로 치유가 되는 게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무뎌지고 그렇게 남에 대해서는 지도도 잘하고 지적도 잘하고 비판도 잘하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엘리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바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영적인 세계라면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반복해서 되뇌일 때 아버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리.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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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느끼게 하시는 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 도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간경하며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반주 없이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품으세요. 하나는 오늘 설교에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린애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초등부 애가 와가지고도 말씀할 경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 증상 없습니까? 여전히 남은 잘 가르치는데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고 막 부목사들에게 화요일마다 목회는 이런 거라고 제가 잘 지도해도 그게 내 영이 충만한 걸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엘리가 그렇게 잘 지도하면서 사무엘은 자기의 영적인 무딤은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내 모습 아닌가 이거?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역자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붙들 거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알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알도록 하셨네. 아버지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오늘은 그리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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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타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엘리에게 보여져 있는 그 영적 무기력함이 아버지여 나에게는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여전히 주님 앞에 초심을 아버지여 인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가르치고 남은 지도하면서 아버지 남은 지도하고 남은 가르치면서 나가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한 두 주, 석 주 뒤면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내 영이 무뎌져 있나 무뎌져 있지 않을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새생명 축제 때 품을 수 있는 영혼, 그래서 영적인 불임이 아니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으로 품을 영적인 태신자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한나는 누구며,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주의 잃어버린 한 영혼은 누군지를 생각하며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결핍된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술 취했다고 비난하나, 이런 상태에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품어야 될 한 영혼은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의 자리로 나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이 저절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자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엘리 제사장이 그 시대를 선도하는, 겉보기에는 그가 영적 지도자 같지만 사실은 그가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그 영적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임을 그가 몰랐던 이게,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요 이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토록 남은 자를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그 둔감함이, 이것이 오늘 저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남을 뭐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혼미함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이 미쳐가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을 먼저 깨우쳐 주시옵소서. 흔드는 악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은혜의 은혜를 더 입혀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리 손뼉 치면서 결이 된 마음을 가지고 결전하며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적의 악을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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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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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누나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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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며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너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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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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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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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신주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원동력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가이드북 손에 드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품고 기도해야 될 한나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가 불임으로 고통하는 건데 옆에서도 술 취했냐고 비난하는 엘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품어야 될 그 한나가 내 남편일지 모르고 내 아내일지 모르고 내 시어른일지 내 며느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품어야 될 한나를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엘리와 같은 무지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 큰 소리로 세 번 부르고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여건이 되는 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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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이 없이 기도하며 통곡하는 우리 비추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시옵소서.